이것이 비달리도 쿼터 텐트예요. 안에 이너 텐트만인데.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비달리도 코트 텐트, 일명 플로팅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플로팅 텐트는 간이 침대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비달리도 코트 텐트는 구성품이 이너 텐트와 플라이와 스트링과 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볼 때는 이너 텐트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다리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위에 천장 부분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달리도 코트 텐트, 플로팅 텐트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폴대 중앙에서 연결을 해서 천정이 서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X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자형으로 가서 다리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1인이 사용해도 넉넉한 천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의 피칭을 마무리하고 간이 침대 위에 올려서 텐트의 자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비달리도 코트 텐트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찻길이 나듯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비달리도 이너 텐트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가 190, 높이가 90, 폭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너 텐트의 길이에 맞춰서 간이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간이 침대는 이너 텐트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간이 침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이 조금 여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달리도 이너 텐트는 사방이 뻥 뚫린 통풍이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메쉬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겨울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 텐트의 단점으로는 간이 침대와 연결해주는 별도의 끈이 없습니다. 연결고리는 만들어져 있어 다행히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연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너 텐트와 간이 침대를 연결하는 고리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연결해서 텐트를 고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도화를 오픈해서 잠자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외에서 피칭된 비달리도의 단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끈은 저 이 간이 침대하고 이 코트 텐트하고 연결 부위가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끈을 가지고 이제 제가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이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스트링은 지금 설치를 안 한 건데 이제 스트링을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팩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늘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이너 텐트하고 플라이하고 여기에 같이 여기에 링에 꽂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됩니다. 여기. 오늘은 사방이 뻥 뚫린 통풍이 잘 되는 파노라마 메쉬 디자인의 비달리도 코트 텐트를 알아봤습니다. 일부 단점도 있지만은 1인이 쓰기에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